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한반도 평화를 더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고 9.1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춘천교구에서는 침묵의 성체조배가 한창입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북한과 접해 있는 춘천교구에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으로 침묵의 성체조배가 한창입니다. 교구 내 61개 본당 신자들이 분단된 세월을 돌아보며 지난달 2일부터 매일 1시간씩 침묵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성체조배는 2000년 대희년 이후 22년 만으로 오는 24일까지 54일 동안 이어집니다. 6.25 전쟁 발발 당일인 25일엔 전국 교구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는 25일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가 진행됩니다. 대구대교구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광주대교구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북한과 맞닿은 의정부교구와 춘천교구는 각각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주교자 중림동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전교구는 25일 미사에 앞서 24일 저녁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올해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1 기도를 바칩니다. 9.1 기도는 17일부터 매일 미사 전후 공지된 지향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지향엔 평화 통일을 위한 회심부터 남과 북의 복음화, 이산가족과 탈북민, 평화의 일꾼을 위한 기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북한을 살펴보고 종교인의 역할을 고찰하는 심포지엄도 마련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오후 2시 발표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열립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영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홍상영 사무총장, 춘천교구 묵호본당 정홍 신부가 논평자로 나섭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 냉랭한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분단이 없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평화를 갈망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